네, 저 공을 차지하기 위해 거의 4명의 선수. 네. 아우. 전자랜드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. 이 장면. 아하. 박정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오늘 경기 선수 전자랜드의 서주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전자랜드로 넘어갑니다. 자, 이 장면이죠. 네. 반칙을 범했던 아 미안하다고 하는 모습이었고요. 그렇죠. 전자랜드는 끝까지 이제 어떤 패턴 플레이나 작전에 대한 지시를 받고 시간을 꽉꽉 채워서 나왔거든요. 네. 자, 이제 후반전에 네. 쉽게 네. 올라갔습니다. 이 매치는 네. 머리가 두 개 이상 차이가 나요. 한가운 선수도 끝까지 마크를 해봤지만은 네. 더블 드리블이 선언이 됐지만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어요. 아 네. 깨알. 네, 양선 네. 이 장면이었죠. 박범서가 다시 한번 공을 잡고 침착하게 밀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 카메라에 딱 손이 잡혔네요. 그렇습니다.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아요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네. 네, 네 지금 네. 제 2의 벤치예요. 어떤 형이랑 친한가요? 중학생 형제 재경 형이랑도 친하고 같은 네. 학교. 딱 앉았습니다. 네. 네. 스포트라는 줄 알았어요. 지금 네. 유로스텝 이거 이것까지 메이 여기부터 이제 리바운드가 네. 네. 혼자서 그 동생들하고 놀아주는 네. 그런 느낌입니다. 아, 떨어진 것 같은데요. 네. 뒤쪽에서도 막 지금 집중력, 뭐 경기력 이런 게 필요 없고 동시에 헬드볼을 선언했어요. 네. 아, 완벽한 블락. 자, 이렇게 멋진 블락 슛이 나올 때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? 그렇죠. 이구는 넣었습니다. 네. 첫 번째 득점이 아~ 나오네요. KGC의 볼이고요. 오! 선수에게 제가 있겠습니다. 다리가 네. 걸렸어요. 지금 왼발에 이 장면이었죠. 네. 지금은 아, 그래도 지금은... 공을 놓지 않는 모습이에요. 선수들이 이 공을 향한 집념. 네, 정일준 선수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. 네, 정한결 선수가 어떤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어디 줘야 되는데요. 네, 지금. 자 이제 이준혁 선수가 아, 또 교체가 되는데요. 네, 이준혁 선수가 예열을 한번 해본 거죠. 부상을 그렇죠.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상들은 나오면 안 되잖아요.